이번 장수동 은행나무를 잠깐 보러 들렀거든요. 잎은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예쁜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웅장하고요. 저 노란빛의 향연이 정말 가을한테 마지막 인사를 해주는 것 같아요. 함께 보실게요. 천연 기념물로 지정될 정도로 멋진 장수동 은행나무를 뒤로하고 오늘의 차박지 충남 아산으로 향합니다. 차박지에 가기 전 잠시 외암 민속마을에 들렀는데요. 약 500년 전에 형성된 외암마을은 전통가옥 60여 채가 잘 보존되어 있고 현재까지 실제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살아있는 박물관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돌담길을 따라 정겨운 초가집과 멋진 전통 한옥을 둘러보며 동네 한바퀴를 산책하니 마치 조선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온 것 같아요. 재밌습니까? 네. 왜 이렇게 못 하십니까? 무서워요, 사실. 나 겁 많잖아. 너무 예쁘다, 마을이. 오늘의 차박지 선장포 노을 공원에 도착했어요. 예약제가 아닌 선착순으로 운영하는 곳이라 먼저 관리실에 방문했는데 관리자분께서 적극적으로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자기는 할 거 없어. 자기는 올려놓고. 저희 어나더 텐트 오늘 피칭했거든요. 이렇게 어닝이 연결해서 스타렉스 옆에 사이드 텐트로 이제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오랜만에 했더니 왜 이렇게 번거롭게 느껴지죠? 네, 그래도 어쨌든 잘 설치는 했습니다. 맨날 차방만 하다가 이렇게 텐트를 설치하니까 오랜만에 좀 번거롭긴 했어요. 여우도 얌전하게 잘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은 밖에서 식사를 할 거니까 안에 의자도 다 돌리지는 않았고 어나더 텐트가 아주 크진 않은데 둘이 쓰기에는 그래도 적당합니다. 저쪽에 전망이 좋은 쪽 창문만 잠깐 열어뒀고요. 이따 추우면 이제 다 이렇게 닫아야 될 것 같아요. 야오. 이제 됐어. 다 했어. 엄마 아빠 다 했다. 석양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가 다 넘어간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약간 보랏빛? 그런 핑크빛 섞여있는 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달달님이 너무 배고프다고 아까부터 계속 그래서 빨리 식사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기다렸어. 엄마 오라고 할 때까지 끌고 있었어요. 이거 엄청 떼져 있잖아. 오늘의 메뉴는 자, 여기가 어디죠? 여기 선장포 노을공원. 아산 선장포 노을공원에 왔습니다. 간만에 이렇게 캠핑 모드라 좀 어수선해 했는데 정이 싹 끝나고 이제 맛있게 밥을 먹겠습니다. 아, 건배. 노을이 너무 예뻤어요. 노을 여기 올릴게요. 저 공 불 들어오는 거 봐. 트리 같아. 오 진짜 이쁘다. 맛있게 먹어요. 먹어요. 짠. 여우도 하나. 엄마도 하나. 벨로나님은 당귀에 싸 먹는 걸 좋아하고 저는 겨자채에 싸 먹는 걸 좋아합니다. 입맛이 잘 맞는 것 같아서도 달라. 나는 화이트 와인, 오빠는 또 소주. 추워져서 난로 쪽으로 조금 모였어요. 밖에 그 문 앞이랑 여기랑 한 50cm 차이 났는데 오, 온도 차이가 한 3-4도 나네요. 우리가 옛날에 칸으로 다닐 때는 도킹 텐트 해가지고 주로 캠핑 위주로 다녔잖아. 그때는 설치하고 뭐 철수하는 게 힘은 들어도 좀 캠핑하는 동안은 좀 더 릴렉스하고 이러긴 했던 것 같아. 근데 요즘에 스타렉스로 다니면서부터는 기동성이 좋고 막 이런 장점은 또 있어. 못 가본 여행지도 많이 가보고 대신 이렇게 한 군데에서 좀 릴렉스하면서 있는 그런 매력은 또 조금 덜한 것 같아. 그런 맛은. 겨울 되면 다니기 힘드니까 라는 전제로 많이 다니거지. 그치. 이제 날씨 추워졌으니까 이렇게 많이 하겠지. 캠핑 위주로 어디 막 다니고 여행하는 것보다. 그래, 여우도 좋지. 오늘 뭐 해주실 거예요, 특식? 오늘은 제가 버터 팝콘을 해드릴게요. 버터를 먼저. 오빠 왜 버터같이 말해 갑자기? 난 느끼한 사람이에요. 버터를 먼저 녹이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탔어 탔어. 버클 됐어. 다 먹을 수 있어요? 오, 장난 아닌데? 맛있겠네. 이거 다 먹을 수 있나요? 다 우와. 먹어야죠. 괜찮지? 지난번에 훨씬 낫지? 달다. 이거 근데 저번에 했던 거잖아. 맛있어. 옛날에 있잖아. 수업 하기 전. 별님들, 저희 지금 일어났는데 아침 11시예요. 저는 거의 한 번도 안 깨고 잤고 달달님도 잘 잤대요. 와. 진짜 잘 자더라, 자기. 네, 피곤했었어요. 저는 여우가 몇 번 성질내서 깼어요. 지 건든다고. 그렇게 아빠한테 왜 이렇게 성질을 내? 어제 사실 좀 불멍도 하고 오랜만에 그러려고 했는데 요즘에 조금 일이 많았거든요. 저희는 진짜 확실히 좀 차박체질인가 봐요. 차에서 12시간. 집에서도 안 자는데. 계획대로라면 한 9시 정도에는 일어나서 준비하고 또 다음 일정 했어야 했는데 늦게 일어난 김에 천천히 하죠 뭐. 선장포 노을공원은 낚시와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께 이미 유명한 차박지인데요. 그동안 쓰레기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 폐쇄됐었는데 선장포 협동조합이 아산시로부터 관리 인수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10월부터는 유료로 재개방이 되었다고 합니다. 화장실은 비교적 깨끗하게 관리가 되는 편이었고요. 어제 저녁에 갔을 때 화장지가 없었는데 아침에는 다시 또 채워 놓으셨더라고요. 이쪽에
남자 세면장, 그리고 요 안쪽으로 화장실이 있습니다. 남녀 화장실. 그리고 여자 세면장은 조금 따로 떨어진 곳에 있어요. 여기가 카페 같은데 오픈을 오늘은 안 하셨나 봐요. 여자 세면장입니다. 사용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니까 네, 안에는 들어가 보지 않을게요. 그리고 계속해. 이쪽에 수풍. 이쪽에 수풍 있고요.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 개수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있었던 곳은 약간 차박하는 분들 위주였고요. 이쪽 장소는 텐트 존인 것 같아요. 지금 일요일 점심때라 많이 철수는 하신 것 같은데 꽤나 넓은 공간이에요. 텐트존에는 전기 사용이 가능한데요. 분전함이 많지는 않아서 긴 릴선은 필수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우 이리 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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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좀 좋아졌네. 뭐 좀 샀어? 물 줘? 어, 물 줘. 오, 맛있다, 맛있다. 제가 여기는 델루나님 만나기 전부터 애용하던 집이었어요. 네, 저도 단골이 됐어요. 예전에 제가 살던 동네라. 오, 맛있겠다. 캠핑 와서 좋은 것 같아요. 대자반 투하. 요! 이리 와. 오빠 안 좋아해? 이리 와봐, 요. 또 파리. 이리 와. 응? 또 파리 때문에 그래. 응? 또 파리 때문에. 또 파리 때문에 그래. 자. 요! 파리 어딨어? 쳐줄게. 뭐야? 파리 세 마리 테이블에 앉아 먹고 있어요. 여우야, 여우야, 같이 놀자, 같이 놀아요.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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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저희 본래 아침에 한 뭐 늦어도 9시쯤 아침 먹고 여기서 한 11시쯤에 청남대로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11시에 일어나는 바람에 취소했습니다. 네, 다 제 잘못입니다. 덕분에 오후에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오히려 좋네요. 뭐 여기가 사설 캠핑장은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하시는 곳이긴 한데 그래도 깨끗하게 2만 원 받는 대신 뭐 개수대라든지 세면대, 화장실 잘 관리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퇴실 시간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캠핑장을 아주 선호하지는 않는데 그 이유가 퇴실 시간 그리고 또 사이트 간 간격이 아무래도 좀 가까운 곳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아주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지금 일반 캠핑장이었으면 일어나자마자 우리 나갔어야 돼. 이제 또 바람 부니까 좀 썰렁하다. 사모님, 준비하신 다방 커피 나왔습니다. 준비하신? 주문하신? 주문하신. 준비는 제가 했어요. 벌써 이제 썰렁해. 그러네. 해가 없으면 썰렁하고 햇빛의 위력이 정말 대단한 거지. 진짜 말이야.
원래 이 캠핑장을 저희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포스팅도 별로 없고 안내되어 있는 정보가 전혀 없어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좀 제대로 된 정보를 드리고자 사전에 드론 비행 신청까지 했어요. 승인을 다 받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드론은 바람이 너무 세서 이 정도 날씨에는 띄우면 바로 그냥 휘청거려서 물이 또 빠질까봐 겁나. 여기도 뭐, 삽교천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드론을 아쉽지만 못 날리게 됐어요. 안타깝습니다. 떨어지겠다. 지금 별달님이 드론을 날리다가 물에 빠뜨린 것 같아요. 아니 물에 빠뜨렸어요. 여우 산책 좀 잠깐 시켜주고 있는데 막 혼자 다급하게 가더니 보니까 물에 빠뜨렸다고. 어디 쪽에 있으세요? 갑자기 바람 때문에 옆에서 낚시하시던 분이 도와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깊이를 모르는데 가실 수 있어. 아, 너무 깊네. 세상에. 아, 감사합니다. 큰일 나 그러다. 어머. 젖으셨어. 어떻게 다 젖으셨어. 아우 죄송합니다. 감사해요. 그냥 갑자기 확 깊어지나 봐. 뭐 어쩔 수 없어요. 바람 불면 안 날린다고 하더니. 와 정말 씁쓸하다. 너무 비싼 캠핑 아니냐고. 별님들 저희 이번에 정말 비싼 캠핑 했습니다. 1박에 60이네요 아니야 어저께 2만원 여기 캠핑장 이용료도 냈으니까 1박에 한 62만원 65만원짜리 캠핑인 것 같아요. 달달님은 지금 드론 빠진데 거기만 저렇게 여우랑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빠 그래도 인사해. 가게. 뭐야. 아 조금 사실 속상해요. 그렇게 오래 사용 못했는데. 네. 바람 불면 안 날린다고 했는데 제가 여우라 산책하는 사이에 저렇게 석교천 위에서 날릴 게 뭐야. 어? 가자. 달달님 너무 아깝잖아 사실. 그지? 아까워. 가자. 별님들 저희 여기서 이만 철수할게요. 여기를 드론을 날리려고 비행 신청까지 다 해놨는데
계절은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단풍 여행은. 여기 팁 하나 드리자면 주차장에서 차박이 가능할 것 같고요. 화장실도 있고. 전날 오셔서 밤에 주차하시고 차박하시고 다음날 아침 일찍 사람들이 많이 없을 때 여기 이렇게 거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엔 저희도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달달님이 원래 여기서 이제 이 가운데 길로 드론 날리려고 허가까지 다 받았었는데, 네, 드론은 아까 작별 인사를 했었고요. 저희 부부싸움 안 했습니다. 아까 드론을 사실 날릴 계획이 없었는데, 그 전에 대화할 때 드론을 날렸으면 하는 뉘앙스를 많이 보여주셔서. 그래서 오늘은 드론을 아쉽지만 못 날리게 됐어요. 안타깝습니다. 제가 또 몰래 이쁘게 영상 담아보려고 하다가 바람에 흔들려서 떨어졌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팔로우미 기능 있는 더 업그레이드 된 드론 가지고 싶었어요. 그걸로 바꿔요, 이참에. 언제 사주실 거예요? 그럼 저희 이번 곡교천 은행나무길을 마지막으로 이번 여행 영상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여행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여행 되세요. 인사드릴게요. I can be sad. 여우 보호색. 여기가 제일 화려하네. 아이가 원스톤.